안녕하세요. 최유튜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가 풍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소구경 탄약을 2200억 원어치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증시에 공시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월 6일 풍산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이 같은 계약 체결 사항을 공시했으며 자세한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2027년 6월까지 관련된 사업이 진행이 되며 이번 계약을 통해 풍산 전체 매출액에서 5.2%를 차지할 만큼 엄청난 금액을 인도네시아가 한국산 탄약을 수입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입하는 탄약의 종류가 소구경탄이라고 확정되면서 인도네시아 군에서 사용하는 기관총이나 돌교소총, 권총 혹은 중기관총 등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탄약을 대한민국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그동안 한국과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무기 도입 사업을 축소하거나 취소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탄약을 대규모로 도입하게 되면서 한국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도네시아는 버름의 전투기 사업에서 아직도 적극적인 참여나 탈퇴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한국에서 도입을 추진하던 잠수함 사업을 대체해서 프랑스 스콜펜 잠수함 두 척을 도입하기 위해 자카르타에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과의 무기 협력 사업을 중단하거나 끊으려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군사 분야 협력에서 한국에게 목리를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군대를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소구경탄을 대량으로 도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소구경탄은 어떤 부대든 충분한 양을 비축한다는 것이 기본이라 2200억 원을 투입해 대량으로 도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사업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패권 국가이지만 보르네오 섬에서는 말레이시아와 영토 분쟁 중이며 최남단에 있는 뉴기니 섬을 두고 파푸아 뉴기니와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코앞에 위치한 많은 섬들을 점령하고 있어 군사적으로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수천 킬로미터가 넘는 바다를 영토로 가지고 있으며 수많은 섬들이 존재해 해적이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국내 불안 요소가 많은 상황이며 한국군이 유엔군에 소속되어 전투병을 파견했을 정도로 인도네시아가 일방적인 침공을 벌였던 동티모르에서도 군사적인 긴장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무기체를 도입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자체에서 다양한 소구경탄을 생산하지 못해 해외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대한민국에서 대규모 탄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탄약 공급 단가가 크게 올라가 있으며 155mm 자주포탄은 200만원대에서 1000만원까지 4배 이상 상승하고 독일에서 공급하는 특수한 포탄은 무려 10배 이상도 상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탄약을 도입하는 국가에서는 좋은 시기가 아닌 상황입니다. 이는 다양한 소구경탄도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며 인도네시아는 기존의 전쟁을 벌인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해 가장 기본적인 소구경탄을 대량으로 도입하는 상황이라 주변국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는 버름의 전투기로 목리를 부리기 전까지 한국에서 생산한 소구경탄이나 시위대 진압에 필요한 체류탄, 방패 등 다양한 물품들을 주로 수입했었던 유력한 국가였으며 지뢰와 수류탄 등 군대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본 무기 체계들도 매년 수백억 원씩 도입했었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4년 전 프라보어가 국방장관으로 들어오면서부터 군대에 필요한 일반적인 탄약이나 물품들을 중동 국가나 터키 쪽에서 도입하면서 한국과의 거래를 줄였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버람의 전투기나 잠수함 사업에 비해서 전체 매출액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정도라 국내에서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는 한국에서 도입하던 탄약과 방독면 등 군용 물품들을 모두 줄이면서 목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산 군용 물품을 대체할 국가로 터키와 카타르 등에서 주로 물품을 도입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랍에미리트에서 일부 탄약과 박격포탄을 도입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석유 생산에 쏠린 산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방위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선진국에서 기술을 도입해 탄약이나 소형 장갑차 등 기본적인 군사 물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올리기도 했으며
대표적인 국가로는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가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독일 총기 제조회사 퇴직자들을 모아 카라칼이라는 총기회사를 설립했으며 한국의 다산기공이 OEM으로 소총 생산을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통해 생산한 총기가 전세계 시장에서도 성능을 인정받으면서 대표적인 방위산업 성공 사례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 특수정사령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작전 돌격 소총 사업에서도 참가하는 등 방산업이 빠르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인 팔촉 활동까지 추진하면서 인도네시아가 주로 소화기나 소형 전술 차량을 아랍에미레이트를 통해 들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터키와 협력해 탄약 생산을 활발하게 구축한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와 외교 관계가 틀어지면서 자체적인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다양한 탄약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건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에서 도입하던 다양한 군용 물품과 탄약을 중동에서부터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한국의 매출의 상당 부분을 빼앗아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한 탄약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다른 곳으로 수출선을 뚫는 등 풍산에서도 자체적인 대응 방안을 가동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풍산의 거래 공시에는 전체적인 합계 금액만 표시되고 보안상 자세한 탄약의 종류와 수량은 공개되지 않으면서 단순히 돌격 소총이나 권총에 필요한 탄약만은 아닐 것이란 분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바다를 두고 마찰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변 국가들과도 충돌이 발생하고 있어 전투함에 사용되는 30mm탄이나 기갑장비에 사용되는 대구경탄도 대규모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이집트나 카타르, 터키가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웬만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들은 모두 소구경탄을 제조할 수 있어 굳이 비싼 돈을 투입해 한국선을 도입할 필요성이 없으며 보람의 전투기 사업 등에서 몽리를 부리고 있어 한국선 탄약을 사오는 것을 자신들의 정책 행보와는 상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껄끄러운 외교 관계로 바뀐 상황에서도 한국선 탄약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으로 이 때문에 40mm 이상의 대구경탄이나 복합탄, 이중목적 고폭탄 등 고성능 신관이 들어간 다양한 탄약이나 전차탄을 도입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성능 탄들을 중동에서는 기술 부족으로 아직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터키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품질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30mm 이상의 복합탄의 경우 전자신관에 삽입된 폭발 정보를 활용해 원하는 시점에 파편탄을 원하는 방향으로 분사해야만 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등 소수 방산업체에서만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산 고성능 탄약은 도입하고 싶어도 생산량이 적어 수출 물량을 차단했으며 유럽 각국에서도 전쟁 확전에 대비해 탄약을 비축하고 있어 인도네시아가 도입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질 좋은 유럽산 탄약은 가격이 크게 상승해 인도네시아로서는 도입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산 탄약은 몽리를 부리기 전에도 많은 품목을 도입했었기 때문에 품질에서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며 가격도 크게 오르지 않은 데 더해서 납기 또한 칼같이 맞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거래선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리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탄약 도입은 보람이나 잠수함 사업과는 별개로 한국 정부에서도 크게 타치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해 풍산제 탄약을 대량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인도네시아가 3월 5일 계약해 바로 사업이 발효되었을 정도로 떨어진 다양한 탄약을 한국을 통해 보충하려는 것으로 보여 올해 중순부터 생산한 대로 지속해 수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풍산에 들어온 탄약 사업을 관리하면서 기존보다 단가를 올리거나 공급하는 일자를 늦추거나 하면서 인도네시아에게 몽리를 부릴 수 있는 기회를 날린 것으로 보입니다. 풍산이 생산하고 있는 탄약은 유럽 내에서도 가성비와 품질로 인기가 높으며 수십 개로 파편된 유럽제 야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포탄을 생산해 점점 더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구경탄도 동유럽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문이 몰려들고 있어 굳이 인도네시아가 요청한 주문을 받지 않아도 24시간 공장을 가동해 물량을 맞추지 못할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애간장을 타개하거나 공급 단가를 크게 올려 더 이익을 취할 수 있었지만 바로 계약을 공시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불편한 외교 관계를 무릅쓰고 2200억 원어치나 소경 탄약을 대량으로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끌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 척당 1조 원에 육박하는 잠수함까지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경쟁을 위해서 한국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한국과 접촉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있습니다. 소총탄도 대규모로 필요한 인도네시아가 다양하고 질 좋은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거부하는 것은 자살골이나 다름없는 것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